집에 분명히 빌던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단지를 모셨든지 그냥 정말 무당 아닌 무당처럼 바른 소리를 하고 했던 분이 분명히 집에 계실 거예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있어요? 엄마 말로는 위에. 있죠? 예, 할머니가 계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내가 친가 쪽에 그런 분이 있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툭툭툭 뱉는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는 소리를 하고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가 많아. 저는 모르겠는데,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분명히 가정을 이루고 일부 종사를 못하고 살아야 되고 내 자식도 내 품에서 키우지를 못해야 하는 게 우리 기주님의 사주입니다. 근데 내가 여자로서의 삶을 못 살아요. 내가 남자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가정을 꾸려야 되고 남편이 있어서 가정 생활을 할 때도 이거는 영상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대답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 내가 되게 힘들어.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운데 중간에 스톱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남자도 귀찮고 누구 옆에 있는 게 귀찮아. 맞아요. 아무도 안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많다지만 내가 다 지인도 돌봐야 되고 챙겨야 되고 오지랖이 엄청 넓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죠. 그죠? 내품 접으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 근데 많은 사람을 다 챙기고 다녀. 다 돌봐주고 싶고 네, 나도 맞아요. 모르게 가서 막다 해주고 그게 너무 그게 많아. 내 직성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윗분에 그런 분이 계시고 우리 기주님한테도 그런 기운이 되게 많이 세세요. 그런다고 내가 당장 지금 부채방울을 들어라. 그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부채방울 들어서 무당이 될 거가 됐으면 내가 49에 분명히 내가 부채방울을 들고 뛰었을 거야. 근데 내 고집이 네, 맞아요. 너무 세서 내가 왜 이게 있어. 아, 맞아요. 안 해. 너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무당을 돼? 해야 돼. 그 생각으로 내가 절대 이러면서 내가 누르고 가면서 내가 더 힘들어졌어. 49부터 내가 그걸 거부하면서 더 힘들어지고 더 고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 근데 이제 와서 눈이 뒤로 돌아가. 아니야? 맞아. 아니, 그때는 굳이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원래 스타일이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게 싫은데 왜 하지?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몸이 아프고 계속 내 뜻대로도 안 되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중도가 되고 하려고 그러면 중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러다가는 계속 죽는 날까지 힘들겠구나. 그러면 100세 인생에서 지금 50 약간 넘었는데 한 10년, 20년이라도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혹시나 애들한테 꼭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애들한테 가는 건또 원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게 이제 와서 내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갈것 같으면 그냥 나는 싫었어요. 나 하나만 좀 그랬으면 진작 숙였어야지. 그냥 나 하나만 좀 고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엄마가 여기 데리고 살려고 하는 이 아이가 그 기운이 많을 겁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근데 진작 엄마가 숙이고 어딘가에라도 공을 들이고 내가 부채방울을 못 들었으면 내 고집으로 꺾었으면 그 고력을 다 겪었으면 엄마는 어딘가 분명히 당집을 정해놓고 다니셔야 되고 그 집에서라도 분명히 빌고 사셔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 뭔 고집에.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 고집만으로 이때까지 끌고 온게 우리 기주님이고. 이제 와서 삶이 너무 힘드니. 이제서야 무언가 이쪽에 관련된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내 자식이라도 살려보고 싶은데, 늦었다, 그러셔. 분명히 우리 엄마도 여기 집안에 분명히 밖에서,
누구예요? 객사가 있어.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 우리 친정 쪽에는 없고요. 시댁에서 객사로 죽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물, 약 먹고 물 마시다 약에 뭐 농약 타서 죽으신 분도 있고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감나무에서 뭐 떨어지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기준님한테 그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내가 내 정신이 아닐 때가 많고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막 다른 말도 하고 있고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어떤 날 보면은 왜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그 말명도 다 거두셔야 되고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밑으로 치고 내려가서 받는 게 이 자손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웠어요. 이제 와서 뭐라도 하실 것 같으면 엄마가 석고대죄 하셔야죠. 내 자식한테 안 가겠다. 안 가게 하고 싶다. 그 바람으로 지금이라도 들어섰다면 빌고는 사셔야죠. 내가 모른 척하고 안 보고 안 가면은 신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엄마의 무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 이제라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빌고 내 자손들만이라도 살려주십소서 엎드려 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